여러분 마스크 안 쓰다고 욕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디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부동이가 빚지는 날입니다. 응? 부동이 왜 빚었을까요? 엄마가 부동이를 너무나 많이 혼냈기 때문에 삐졌습니다. 부동이가 부동이 혼냈으면은 혼낸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응 부동이의? 응 부동이가? 응 저의? 잘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엄마가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뽀동이가 그걸 모르고 울었네요? 맞아요. 자, 오늘은 서울 시내로 나갑니다. 안 됩니다. 자, 출발해줘요, 출발. 출발. 자. 이거 멋있는 차다. 페라리인가? 야, 그래? 수 있다. 그럼 여기 내려가서 봐야지. 여기 내려가 볼까 그러면? 응. 내려가 보자. 호동이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내려가. 여러분 저기 네. KFC가 있어요. KFC를. 합법질입니까? 지금 나 유튜브 찍고 있는 거 하나 아니다. 아빠한테 말하는 거. KFC 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청계천 내려가서 놀아볼까요? 저기 내려가서 놀아. 이리 와 그러면 내려와 보자. 뽀뽀님, 호동님 저 위에는 어때요? 물 발 담그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요. 오! 야. 민. 발 담그는 데 저기 아니에요? 와. 이야, 이게 바로 수도 서울에 바로 그 청계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니 뽀뽀뽀동이 한번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 한번 왔었어. 한번 내려가서 물 첨벙첨벙 해볼까요? 그럼 얼른 가서 물 담궈봐요. 얼른. 여러분 제 달리기 시작을 보십시오. 네. 엄청 빠릅니다. 네. 봐. 담갔어? 아니 아빠 앞으로 담그고. 그렇지. 우리 여기 안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 미끄럽진 않아? 안 미끄러워? 이번에 뽀뽀님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름 말했잖아. 그거 자르면 되지. 오빠에게 편집에 힘이 있어요. 그런 지근한. 네. 이번에 뽀뽀님이 들어갔습니다. 뽀뽀님 청계천에 들어간 소감 한마디 말해주세요. 과연? 근데 사실 이거 수도 문제예요. 맞죠? 그거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깨끗해. 응? 그래서 깨끗해. 여기 안으로 가보자. 이거는 수돗물로 나오는 거야. 진짜. 깨끗해? 깨끗해? 뭐? 야, 너네 20분이 하고 있어. 근데 너무 많이 들었다. 못하지 않을까? 아니, 너무 깊어, 이제. 너무 깨끗한데. 발 뭐 할 수도 있어. 발 아플 수도 있어. 지나갈 거야? 야, 잠깐만 여기 지나가는데. 야 우리도 여기로 가보자 한번. 미끄러워 그런데 또. 옆에 떨어지지 말고. 옆에 떨어지면 안 된다. 네, 가지요.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몇 학년이야? 3학년. 아, 3학년이야? 오라라. 내가 손 좀 닦을게. 응, 손 닦아. 야, 엉덩이 또 젖지 말고, 니네. 손 닦았다니까, 빨리. 호동님, 여긴 어디라 그랬죠?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아빠가? 여기는 폭포 속에 되네. 에이, 폭포 아니고. 예, 폭포님, 여기 어디라 그랬죠? 여기는 바로 폭포입니다. 에이, 왜 둘 다 폭포래. 여기 다, 이게 청계천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다 사라지나요? 폭포 끝이야? 이 물이 시작돼서 저 폭포가 되는 거래. 여기 컨셉이 그래. 이거는 다 나한테 줘. 한 조각만, 한 조각만. 아빠를 팔을 때니까. 아빠? 아빠 여기서 못 팔어? 58,000원.